여러분, 올영에 요즘 신상들 너무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런칭하자마자 랭킹템에 당당히 올라간 제품들 진짜 좋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싹싹 골라서 써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 이건 너무 좋은데? 하는 넘조템들과 아, 이거 최선인가 싶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안마템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경험은 사바사겠지만 저랑 피부 타입이나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물 받았던 제품 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리뷰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진행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믿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올영 신상 넘조템들과 안마템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뿅! 제가 가장 먼저 써본 제품은요, 최근에 제가 요즘 푹 빠진 브랜드죠. 더 페이스샵에서 신상 스킨케어 제품이 나와서 선물로 받아서 먼저 써봤는데요. 더 페이스샵의 울티밋 비건뮤신 펩타이드 에이드 세럼 그리고 크림입니다. 일단 가격부터 모두 정가 2만원 안 넘는 가격 착하게 나왔고요. 사실 올영에 딱 등장하자마자 저도 기대가 컸던 게 출시되자마자 크림이 올영 랭킹 1위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써봤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제품 모두 식물성 피토뮤신 성분과 8가지 펩타이드 조합을 핵심 성분으로 하고 있어요. 보시면 크림의 제형이 실타래처럼 쭉쭉 늘어지죠. 보통 이런 점액질 같은 제형을 보시면 달팽이의 뮤신 성분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더 페이스샵 비건뮤신 펩타이드 8 라인은 달팽이 대신 맞부리 추출물에서 발굴한 식물성 뮤신 성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으면서도 쫀쫀하게 탄력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세럼을 얼굴에 발라보면 투명한 색의 무향 무취예요. 알러젠이나 합성 향료도 첨가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딱 스킨케어에 필요한 성분만 넣은 느낌이고요. 묽은 느낌의 세럼이지만 손으로 흡수시키다 보면 뮤신 특유의 그 쫀쫀한 느낌이 살아있어요. 워낙 발림성이 좋고 흡수가 빨라서 촉촉한데 가벼운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저는 뮤신 성분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얼굴 마사지할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좀 여러모로 활용성도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비건뮤신 펩타이드 8 크림도 사용해봤는데요. 30대 중반이 되면 사실 리프팅 크림은 필수잖아요. 근데 저는 꾸덕하고 너무 무거운 크림은 또 싫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더 페이스샵 비건뮤신 크림 써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냥 여러분 열심히 발라주기만 해도 효과가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싼 크림을 얼마나 많이 써봤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 이마에 살짝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해서 어떡하지 고민이었는데 제가 이 크림 바르고요 딱 일주일 만에 고민도 싹 펴졌습니다. 비포 애프터 보이세요? 진짜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자기 전에 이마에 짜잘짜잘하게 있던 주름이 있어요. 근데 바르고 딱 자고 일어나니까 확실히 케어가 되고 저한테는 미친 듯이 잘 맞는 제품이란 거는 확실하고요.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신 분들도 저처럼 눈가나 이마 잔주름 그리고 리프팅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갓성비입니다.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실제로도 제품 설명에 8가지 리프팅 탄력 효과 개선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탄력 케어뿐만 아니라 쫀쫀하게 보습도 잘 되니까 크림은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SNS 반응도 좀 살펴볼 겸 훑어봤는데 달팽이도 탄력도 지키자 하면서 달탄지 크림이라고 이렇게 해시태그 달려있더라고요. 좀 식물성 뮤신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이미 세븐틴의 원우님께서 샤라웃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좀 실제로도 많이 애정하신다고 하고요. 오늘이죠?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올영 온라인몰에서 아니 안 그래도 저렴한데 15,200원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추가 쿠폰까지? 요즘 치킨 한 마리보다 훨씬 싼 가격에 크림도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영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안마템 가져왔습니다. 이거 랭킹템에서 봤던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누아의 복숭아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이에요. 이게 리뉴얼이 돼서 이번에 더블 기획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 성분 구성은 복숭아 추출물에서 복숭아 수로 조금 달라졌고요. 제형이 좀 많이 묽어졌어요. 근데 이게 약간 곤약 젤리에 물 타서 막 갈아놓은 것처럼 줄줄 흘러요. 이게 표현이 너무 그런가? 아무튼 얼굴에 스포이드를 하면 죽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제가 발랐을 때도 쫀쫀함이나 밀도가 예전만 하지 않아서 더블 기획이라 개당 15,000원대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도 가성비
자리에 살짝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근데 또 묽어서 뭐 금방 흡수되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겉피부에 살짝 찐득하게 오래 남아있어서 이것도 했고요. 미백 기능을 생각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이라 사실 장기적으로 사용해봐야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저는 열흘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얼굴이 조금 울긋불긋? 자잘한 트러블 나고 이런 게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 자체가 예민한 피부거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자극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조금 들어있는 제품들은 괜찮았는데 사실 5% 함량이어서 뭐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저한테는 좀 자극의 역치를 넘어섰나 봐요. 더블 기획으로 제가 두 개를 산 거라서 이거 어떻게 뭐 누구 줘야 되나 싶고. 근데 제가 요즘 정말 반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더블 기획, 원 플러스 원 이런 거에 홀려가지고 새벽에 폰하다가 뭘 자꾸 사요. 저 뭐 스킨케어 사실 아시겠지만 더 안 사도 되는데 랭킹템에 떠있고 뭐 더블이라고 하고 5만원짜린데 3만원에 판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좀 홀려서 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30ml 세럼 두 개에 정가 54,000원이면 물가가 요즘 많이 올랐나? 뭐 지름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어요. 일단 처박아 둘 예정입니다. 쇼핑 멈춰. 다음 소개할 제품도 아쉽템? 안맛까지는 아닌데 좀 불편템? 그리고 아쉽템인데요. 바로 클리오의 신상 립 에센셜 립치크 탭입니다. 제가 이거 나올 때 좀 기대를 하면서 샀거든요. 그럼 케이스가 되게 쌈뽕하잖아요. 그래서 오, 좀 느낌이 있는데? 게다가 이 뚜껑 부분이 거울처럼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전 컬러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죄송해요. 제가 차근차근 좀 징징댈게요. 일단 불만이 많은데 이 케이스가 너무 쉽게 열립니다. 조금만 밀려도 이게 휘리릭 하고 열려요. 이것도 불안한데 더 참사는 뭐냐면 이 제형의 표면이랑 케이스 간의 단차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밀다가 수시로 손톱이나 손이 제형에 닿아요. 손톱에 다 묻고 막 제형에도 자국이 다 찍힙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손톱 자국이 있어요. 나중에는 열 때마다 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또 아쉬운 점은 색상인데요. 보시다시피 6색상으로 나왔고 립이나 치크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 발색을 하면 색이 달라 보이고 또 연한 컬러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착색이 될 때는 연한색, 진한색 모두 붉은기가 남더라고요. 아무래도 치크로 사용하려면 연하고 맑은 느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 붉은기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립으로는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입술에 올리면 좀 뭐랄까 생각보다 엄청 오일리해요. 물광도 아니고 약간 옛날 립스틱처럼 좀 버터리하고 뺀질뺀질한 느낌이 나서 뭐지 이 레트로한 감성 요즘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맑은 광이랄까?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보면 더 티가 나는데 흰기가 많이 도는 좀 옛날 스타일 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색이 답답해 보이고 입술에 올렸을 때도 입술이 둥둥 떠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케이스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는데 저렴한 플라스틱 재질 그리고 자국이나 좀 실링 스티커도 잘 안 떨어지는 표면이라서 저는 세련되게 쓰고 싶은데 항상 옷으로 케이스를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는 처량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력이 컨셉을 못 따라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잘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친 아쉽템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또 하나의 립 신상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신상 슈가 글레이즈 틴트인데요. 7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고 구매를 하니까 돌리볼 컬러 미니를 증정해주더라고요. 이 슈가 글레이즈 라인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가 일본에서 선출시했던 라인인데 일본에서 대박이 났다고 해요. 어쨌든 일본에서 먼저 핫하다 보니까 한국 호덕들이 이거 한국에 언제 내주냐고 오매불만 기다려서 더 화제가 된 라인이고요. 저도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써본 건데 와 이거 진짜 왜 일본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뭔가 소녀 캔디의 대향연이랄까? 맑고 땡글땡글한 시럽광에 핑크가 입술에 부담스럽지 않게 코팅이 됩니다. 입술이 정말 건강하고 예뻐 보여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컬러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누디볼, 로즈볼, 그리고 피치볼인데요. 세 컬러 모두 채도가 그리 높지 않으면서 얼굴 혈색을 밝혀주는 웜톤에서 뮤트 컬러고요. 레이어를 올려감에 따라서 톤 표현이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한 겹만 발라주면 정말 연하게 바르실 수 있고요.
바르면 립이나 치크로도 선명하게 발색을 하실 수 있어요. 틴트로 나온 건데도 저는 이렇게 치크로도 같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겟레디미에서도 이 제품을 립이랑 치크에 다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사용이 쉽고 또 치크로 써도 피부 표현이 벗겨지거나 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톡톡 두들겨 주시기만 하면 돼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증정으로 주신 이 돌리볼, 요거 립 베이스 컬러로 깔기 너무 좋은 베이비 핑크 컬러예요. 제가 오늘 사용한 컬러도 이 돌리볼이고요. 치크로 사용하기에도 딱이라서 이거는 정품 바로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제품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제품 케이스가 불투명이라서 색 구분을 뚜껑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뚜껑으로도 사실 구분이 잘 안됩니다. 솔직히 1호부터 한 3,4호까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일일이 사용할 때마다 바닥에 호수를 이렇게 확인하고 써야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뚜껑 색깔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여기 써주셔도 좋고 좀 케이스 디자인 변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 저의 안마템인데요.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냐고요? 제가 심지어 두 개나 샀거든요. 바로 휩트의 비건 팩클렌저입니다. 휩트가 원래 더현대 뭐 이런 오프라인이나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를 하다가 최근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더라고요. 처음 이거 나왔을 때 더현대에서 막 엄청 줄 서고 산다더라, 대란이라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제가 올영에서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봤어요. 클렌저는 살짝 굳은 생크림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지면 부드럽게 뭉개지는 제형입니다. 워시오프 팩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클렌저로도 마사지하듯 굴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80g에 24,000원입니다. 꽤 덜어낸다 생각했을 때 사용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보통 2만원대의 클렌저를 산다 생각하면 3-4개월 이상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가격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느낀 장점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비주얼이 굉장히 인스타그래머블합니다. 클렌저인데 감성이 많이 첨가돼서 모양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되게 맛있고 예쁜 디저트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거나 향을 맡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제품이고요. 클렌저를 덜어낼 때나 바를 때도 사르륵 하면서 제형이 발리기 때문에 좀 ASMR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이제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을 말해볼게요. 우선 클렌저는 클렌징이 확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렌저로서의 기능 면에서 뭔가 이렇다 할 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이 휩트 클렌저는 약산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정력보다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보습감이 높아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복합성 피부다 보니까 피지 분비도 좀 있고 특히 T존이랑 코 부분은 좀 깔끔하게 씻겨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뭔가 미끄덩거리면서 실제로도 씻고 나서 코 부분을 보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클렌저들하고 달리 각질이나 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 아니면은 그냥 불어있기만 한 것 같아서 제가 약산성 클렌저를 안 써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써본 약산성 중에서도 조금 더 미끌거립니다. 또 한 가지는 씻어낼 때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게 씻는데 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워시오프팩처럼 사용을 했을 때 씻어내면서 얼굴에서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스패출라로 다시 그냥 걷어내고 씻어야 좀 쉽게 씻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겉표면이 굳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저한테는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냥 일반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처럼 바르고 뭐 마사지하고 싹 씻어내는 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더 직관적인 클렌징이 익숙하기도 하고 더 결과물도 확실하게 보여서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휩트의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스킨케어, 그리고 페이셜 팩 이걸 한 번에 한다 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저처럼 클렌징 확실하게 뭐 모공, 각질, 피지 깔끔하게 씻기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힘들어요. 보습감이 많이 필요한 피부시라면 조금 더 좋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 48,000원 그렇게 증발되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올리브영 신상 넘조템과 아쉽템 한번 해봤는데요. 모든 아이템들이 또 저한테 잘 맞을 순 없는 거니까 뭐 요거는 사바사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좀 날렸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또 영상 하나 뽑아냈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생각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